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네, 우리 프리티 고운님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집콕하시느라고 많이 힘드시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집콕하고 이러느라고 좀 많이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이렇게 예쁜 화사한 봄꽃을 또 데리고 왔답니다. 이렇게 이제 뭐 다육이로 만족을 못하고 또 이렇게 화사하게 핀 꽃으로 좀더 마음을, 우울한 마음을 힐링해보고자 이렇게 예쁜 꽃을 데려왔어요. 근데 이 예쁜 꽃은 얼핏 흡사 잘못 보면 장미꽃 같기도 한데, 장미꽃이나 약간 무슨 국화꽃의 중간 정도 되는 그런 모양으로 보이죠. 근데 이게 요즘에 이렇게 다육이를 이렇게 구입하러 다니면서 하원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 꽃이 너무너무 매력적이어서 저꽃꼭 데려오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데려왔거든요. 이름이 참으로 어렵더라고요. 이게 외국 이름이라서 이름이 꽃 이름은 나넌큘러스예요. 나넌큘러스. 나넌큘러스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예, 이 이름은 라넌큘러스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고요. 이것도 종류가 한세 가지 정도가 되더라고요. 라넌큘러스 하노이, 라넌큘러스 오로라, 라넌큘러스 말바라고 하는데요.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조금 이 입장 끝이 뭐 이렇게 쭈글쭈글한 그런 모습으로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하노이, 오로라, 말바라는 그런 세 가지 종류가 있고요. 라넌큘러스에는 꽃말은 매력, 매혹, 비난. 세 가지 꽃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요 이름은요, 이 라넌큘러스라는 이름은 영어로 돼 있어서 무슨 뜻인지 좀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이 이름은 라틴어의 라이나에서 나왔는데 요거는 개구리를 뜻한다고 해요. 주로 연못이나 습지에서 자라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요, 동화 개구리 왕자하고 많이 연관이 돼 있어요. 마법에 걸린 개구리 왕자님이 어떤 예쁜 공주님의 키스를 받으면 멋진 개구리 왕자로 이렇게 탄생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라넌큘러스도 요 밑에가 잎이 거의 미나리 잎같이 굉장히 좀 잎은 볼품이 없잖아요. 근데 이 볼품 없는 미나리 그런 잎 같은 데서 이렇게 예쁜 진짜 공주와 같이 여왕과 같은 그런 예쁜 고귀한 꽃이 핀다는 그런 뜻에서 개구리 왕자, 동화의 개구리 왕자가 많이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 꽃은요, 보면은요, 이 겹이 이렇게 보면은 몇겹안될것 같지만 한 300장이 넘는 요 하늘하늘한 꽃잎이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포개져 있어요. 그래서 자칫하면 장미로 착각하기도 쉬운데, 저는 장미도 이쁘지만 장미하고는 또 다른 그런 매력을 가진 아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색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빨강, 노랑, 분홍, 주홍. 외에도 이제 제가 요 구입한 그 하원에는 요세 가지 색만 있어갖고 이제 골고루 제가 데려왔는데요. 이렇게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이거보다도 훨씬 고귀한 예쁜 색들이 있더라고요. 연한 연분홍색도 있고 하얀색도 있는데, 연분홍색이나 베이지색, 그런 색감을 가진 꽃을 부케 있잖아요. 신부 부케로도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그 예쁜 부케를 만든 거, 그리고 예쁜 색감의 그런 연분홍 비슷하고 베이지색 꽃이 이렇게 꽃다발로 형성된 그것을 네, 여기 영상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겉모습은, 이건 원래 이제 주로 습지에서 자라는 아이인데요. 이 겉모습은 보면은 꼭 습지에서 자라는 아이 같지가 않잖아요. 너무 고귀해서 꼭 이렇게 아주 밝은 햇빛에서 자라는 그런 고귀한 아이인 것 같지만, 이 생김새만큼이나 이 아이들은 키우기도 굉장히 좀 까다롭더라고요. 이게 굵은 식물이에요. 그러니까 수선화나 뭐 이런 프리지아? 뭐 이런 것처럼 굵은 식물인데, 이게 이제 밑에 뿌리가 알맹이처럼 돼 있어가지고 굵은 식물이에요. 그래서 이게 한뭐 5월, 6월? 여기까지 꽃을 보고 여기 이제 다 지고 나면은 밑에 이제 이렇게 뿌리가 있어요. 이렇게 알맹이, 감자 같은 알맹이 같은 뿌리가 있는데, 그 뿌리를 캐서 냉장 보관했다가 물,
겨울에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이렇게 화분에다 심어주면 또 이렇게 지금처럼 예쁜 4월, 5월, 6월에 이렇게 예쁜 꽃을 피워주는 굵은 식물입니다. 근데 요게요, 이렇게 키우다 보면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봐도 요 잎이 지금 굉장히 싱싱하잖아요. 요 잎이 굉장히 싱싱해요. 이렇게 보면.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잎이 마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말라가지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질문하셨더라고요. 요거를 어떻게 키워야지만 잎을 마르지 않게 키울까요? 요게 습지에서 사는 식물이지만 또 너무 많은 물을 주면 가습에 또 주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2, 3일에 한 번씩 물을 주면 되는데 물을 줄 때는 반드시 요 위에 있잖아요. 겉흙이 말랐는지 이렇게 살짝 나무 막대기 같은 걸로 이렇게 꽂아봐서 흙이 묻어나오지 않을 만큼 됐을 때 이제 물을 주시면 되는데 그렇게 저도 어떤 때는 요 잎은 굉장히 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을 머금고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예요. 그런데 또 너무 많이 주면 가습이 된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제가 화분 밑받침을 한 이유가 화분 밑받침에다가 항상 물을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 빨아들이게끔 화분 밑받침에다가 이렇게 물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 밑받침에다가 물을 이렇게 흥건히 이 물은요 좀 영양을 섞은 물이에요. 제가 이 물인데요 여기다가 이제 제가 그 저거 보여드릴게요. 영양 있는 물. 제가 이 물은 항상 이렇게 거의 영양제 물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요. 요거는 쌀뜨물하고 막걸리하고 설탕 소금 그리고 EMA까지 섞어서 만들어 놓은 그런 물이에요. 쌀뜨물 막걸리 EMA 영양제. 저는 쌀뜨물하고 쌀뜨물 500ml 막걸리 500ml EMA 20g 정도 네 20ml 정도 넣고 요거를 이렇게 삭혀줍니다. 한 일주일간 삭혀주고 물을 줄 때는요 요즘에는 영양을 좀 많이 필요로 하니까 물이 1000ml면요 저거는 한 여기다가 한 100ml 정도 있잖아요. 그 정도 100ml 정도 이렇게 섞어줘요. 그렇게 해서 희석해서 물을 줍니다. 주실 때 이렇게 저는 항상 밑받침에다 화분 밑받침에다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밑받침에다가 이렇게 물을 흥건히 쟁여놓습니다. 쟁여놓으면 요 아이들이 요 이파리가 마르지 않고 꽃도 지금 이제 데려올 때만 해도 이렇게 꽃송이가 많이 피지 않았었거든요. 데려올 때만 해도 이렇게 데려와서 핀 꽃이 지금 데려온 지는 한 3, 4일 된 것 같은데 요거 폈고요. 요것도 지금 피고 있고요. 네, 요것도 몽우리 져가지고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몽우리가 많이 져 있어요. 봉우리가. 그래서 요게 이렇게 영양제 있는 물을 이렇게 적당히 주시고 바람과 습도를 적당히 유지를 시켜주시면요. 요게 한 몇 달간 6월까지 꽃을 계속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꽃을 계속 보고 나서 밑에 뿌리를 잘 냉장 보관하셨다가 겨울에 다시 화분에 심어주시면 이제 또 다시 이렇게 봄에 예쁜 꽃을 피고요. 혹시 이제 이렇게 냉장 보관하기가 싫으시면 그냥 화분 속에 그냥 그 뿌리를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놔두시고 겨울에도 좀 안에다가 이렇게 화분을 놔두시고 얼지 않게만 하시면요 요게 또 이렇게 봄에 예쁜 꽃을 피워줍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돌을 제가 가지고 나온 이유는요 요 아이들이 조금 수영이 조금 밑으로 이렇게 처지잖아요. 그리고 돌받침을 이렇게 받쳐줍니다. 예쁘게 수영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렇게 돌을 놔두면 뭐 인테리어 효과도 있고 이쪽에도 마찬가지고요. 돌받침을 이렇게 해줍니다. 인테리어 효과도 있고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꽃이 이렇게 정리가 돼서 아까처럼 이렇게 널프러져 있지 않고 예쁘게 모아 모아서 예쁜 수영을 또 가지고 있죠. 뭐 꽃이고 식물이니까 햇볕 좋아하고 물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지만 조심해야 될 게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아이들을
바람 잘 통하고 한 반 그늘 저 발코니 있잖아요. 햇볕이 너무 강하게 들어와도 안 좋아요. 그래서 반 그늘 정도 들어오는 발코니에 제가 이 아이들을 둘 예정이고요. 햇볕이 중간 정도 들어오고 바람이 잘 통하고 습도만 잘 유지해주면 계속 요 봉오리가 있는 거, 그리고 빨간 꽃봉오리, 또 요거는 노란 꽃봉오리, 예, 요거는 분홍 꽃봉오리, 예, 여기 노란 꽃봉오리도 몇 개가 있네요. 예, 요것도 분홍 꽃봉오리, 주황 꽃봉오리.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가까이서 보면은 이렇게 겹겹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멋진 그런 모습을 해주는 아이들입니다. 밑에 물 흥건히 해주시고요. 이렇게 바람도 잘 불고 햇볕이 반 그늘 정도, 그 정도에 들어오는 그런 곳에 잘 두면 예쁘게 잘 클 겁니다. 네, 카랑토에는